지난해 2023년 제1회로 펼쳐진 양산강변 전국가요제에서 당당하게 대상을 수상한 이후에 나가는 대회마다 최우수, 1등, 대상을 휩쓸다가 얼마 전 미스트롯3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예쁜 미소와 탁월한 가창력을 자랑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신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우리 양산강변 전국가요제에서 탄생된 가수인 만큼 여러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무대 먼저 최수연 씨의 무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최수연입니다. 그주세요 그토록 했던 이상형 그 사람 당신이야 샤랄라라 뿌려요 샤랄라라 뿌려요 당신이란 너무 예쁘게 꽃씨를 뿌려주세요 샤랄라라 꽃다발 샤랄라라 피어나 활짝 피어났네요 아껴주세요 그토록 했던 이상형 그 사람 당신이야 샤랄라라 뿌려요 샤랄라라 뿌려요 당신이란 너무 예쁘게 꽃씨를 뿌려주세요 샤랄라라 꽃다발 샤랄라라 꽃다발 사랑 사랑 꽃이 피어나 활짝 피어났네요 사랑 사랑 꽃이 피어나 활짝 피어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가수 최수연입니다 양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 가요제 참가자분들 실력이 어마어마하십니다. 네, 저도 작년에 여기 가요제 대상 출신인데 오늘 나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오늘 이 더운 날씨에 행사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힘써주신 정오진 지회장님과 그리고 양산연애협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나동연 양산시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방금 저 신곡 제가 데뷔를 했어요. 네, 첫 신곡 꽃다발이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네, 다음 두 번째 곡은 제가 미스트롯3에서 불렀던 이미자님의 아씨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아시면 다 같이 불러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양산에서 보내고 그리고 성인돼서도 이렇게 좀 많이 살았는데 제가 TV에서는 양산 이야기를 못해서 정말 한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양산 시민분들 앞에서 저도 양산 시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네. 양산 제가 여기 가요제가 작년에 1회였어요. 거기서 대상 받고 그리고 재작년에 삼양축제 아시죠 여러분? 삼양시민가요제에서 제가 또 대상을 받았어요. 시민으로서 당당히 가서 상을 받았고 그것을 발판으로 미스트롯3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경연을 하고 초대 가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 양산 시민 여러분 저 많이 기억해 주시고 저 사랑해 주세요. 네. 마지막 곡은 미스트롯3에서 팀미션으로 불렀던 장민호님의 풍악을 울려라입니다. 네. 좋아진대요.
네. 양산에 살고 있는 우리 양산 처자이자 탁월한 감성과 음색으로 사랑받고 있는 여러분 초대 가수 빈예서양의 무대를 박수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좋은 무대에 섭외해 주신 양산가요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도 예전에 여러 지역 가요제를 많이 참가했었어요. 그래서 가요제라는 곳에 이렇게 섭외가 되어올 때마다 한 번씩 예전 생각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여러분들. 네, 대상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본선까지 진출하신 참가자분들, 오늘 이렇게 좋은 성적,
좋은 성적 있으시길 바라면서 다음 곡 갈매기 사랑이라는 곡 갈매기 사랑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서는 매번 같은 곡이라 매번 같은 노래라 살짝 질리시고 식상하실 수 있지만은 이게 지역 행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시민분들께서는 제가 라이브로 부르는 노래는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노래를 쉽게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살짝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거죠? 빛나님들 이해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곡 제가 얼마 전 너튜브에서 100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두여인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럼 사랑 속에 빠졌나요? 받을 때 하나라면 줄 때도 하나인데 잊어야지요 까맣게 잊어야지요 모든 것을 세모나 버리고 아시는 노래가 나오면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춤도 춰주시고 마지막인 만큼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빈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기
또다시 이별 슬픈 그 사건 걸자 살다 살고 살이 있어도 오늘의 기적이다 한바 피가 살이 상도 많아 그래 웃지 못할 판단집에 용평상도 사투리에 아저씨 가슴이 피우네 이별에 살던 거자 그냥 기차를 만들어서 행사장을 높은 분들이 불을 밝혀주셨는데